문별 씨는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화날 때 어떤 음식을 주로 먹습니까? 매운 음식을. 매운 음식? 네. 닭발. 닭발. 뭐 그런 것들을. 니코는 뭐 먹어요? 뭐 순댓국 막 이런 거. 오, 맛있지. 순댓국? 깜짝 놀랐는데. 아, 태국 사람이 순댓국이라고 그러죠. 저는 뭐 팟타이나. 자, 서울시에서는 서울 미식 주간의 행사의 하나로 2020년 나를 위로한 음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음식? 과연 1위를 차지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나를 보기 주세요. 위로한 음식? 나를? 자, 1위 김치찌개, 2위 치킨, 3위 떡볶이. 나를 위로한 음식 1위. 어렸을 때 생각나고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이 떡볶이거다. 아, 진짜? 치킨? 나는 또 치킨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치킨 아니야. 어, 치킨 아니야. 먹은 거일 것 같아. 떡볶이? 나도 떡볶이. 그러니까 나도 떡볶이 같아. 떡볶이? 자, 마마무에게 가자.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 문별 과감하게 갑니다. 저 채워요, 여러분? 요즘 떡볶이 엄청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렇긴 하지. 가게도 엄청 많이 생기고 막. 여러분. 여러분. 저 죄송한데 문별 씨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진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동생들은 나 이거 채워도 되겠니라고 물어봤는데. 채워. 아, 두 번이나 물어봤어요 지금. 아무도 안 돼. 야, 이럴 거면 3인조로 데뷔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언니 빨리 채워. 채워 언니. 자, 문별은 파란색 떡볶이에 앉았습니다. 뭔가 오늘 아빠가 치킨 사갖고 갈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아, 그렇지. 추억이 있지. 추억이 있으니까. 아, 가족끼리. 2020년엔 치킨이 아닐까. 오케이. 치킨. 행복하니까. 행복하니까. 응. 과연 2020년 나를 위로하는 음식은 무엇일지 정답 공개해 주세요. 아, 이거 미치겠네. 오. 하나, 치킨이야? 둘, 셋. 뭐야, 치킨? 아, 나 떡볶이일 것 같아. 오, 잘한다.